어머, 안녕하세요. 해그린입니다. 이거 뭘까요? 어제 제가 촬영하면서 이거 만지작만지작해서 떼내려고 하다가 뭔가 힘이 좋게 느껴져서 안 뗐어요. 그런데 이 아이 보세요. 꽃 피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왜 초점이 안 맞아질까요? 아니, 이게 녹비단이라는 아이인데, 저는 이 아이가 그냥 파랗게 있는 것만 봐서, 이게 꽃이 피어서 제가 들고는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보시겠어요? 물을 조그만 상태에서 조금 거의 없죠, 바닥에. 이 통이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이 아이가 빗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고 저면급수 한다고. 그러니까 저면급수 할때 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래 나누면 안 되겠지만 물이 조금 있는 데서는 그대로 이 아이가 흡수하도록 두었어요. 용토인데 보시겠어요? 바닥에 물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도 흘러나와서 흙에 찌꺼기도 보이겠지만 어머. 근데 이 아이가 왜 초점이 밑에 그 물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밑에 그거를 가지고 얘가 초점을 잡아내는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을. 초점이 안 맞아져요. 다른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플라스틱 통인데 이거를 바닥에 밖에 내놨다가 빗물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확대하니까 되네요. 조그마네요. 녹비단이라는 아이인데 제 손가락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한 마디. 얘가 또 이런 그 기쁨을 주네요. 이거는 보시겠어요? 어저께 제가 때려둔 봉오리 같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요 까맣게 여기 옆에. 예, 젖는 진 아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피었나 봐요. 어머, 제가 이거 꽃핀 거는 처음 봐요. 녹비단이라는 아이고요. 다육이에요. 이게 꽃이 피는 건저 처음 알았거든요. 녹비단이라고. 보세요. 어저께 이거를 저면고수를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치워줘야 되는데 내줘야 되는데 하고 요렇게 그냥 가져온 용토대로 그대로 나눴었거든요. 이 아이 물 흐르는 거 보이시죠? 블랙잭하고 블랙잭 호접난 블랙잭하고 같이 해놓고 갔었는데 어머, 신기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